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믿습니다 고백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습니다 고백할 준비 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믿습니다 소리 불러보고 같이 믿습니다 고백할게요. 하나, 둘, 셋, 믿습니다 손 나와라! 야!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아요.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려요. 내 마음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태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빛 가운데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입니다. 말씀 손나라 하나 둘 셋 짜잔. 말씀을 펼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요. 말씀을 덮고 마음에 담고 가방을 메고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걸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어요.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돌판을 담은 언약궤와 늘 함께 했어요. 길렁길렁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했어요. 와르르 쾅쾅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했어요. 우와! 이번 전쟁에도 우리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기는 이유는 저 언약궤 때문일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저 언약궤를 훔쳐와야겠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곳에 두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소리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이 넘어져서 깨졌어요.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유, 가려워. 아, 따가워. 저도요, 너무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안 되겠어. 언약궤를 돌려줘야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왕이 된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원래 자리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싶구나.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맞아요. 다윗 진짜 소중한 건데 언약궤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빨리 찾아와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여봐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너라.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짜잔!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왔어요. 하지만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큰 사고가 났어요. 깜짝 놀란 다윗은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언약궤는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세 달 동안 머물렀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에게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온 집안에 큰 복을 주셨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와도 되겠구나. 여봐라, 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거라.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큰 축제를 열었어요. 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나팔을 불며 환호했어요. 소고와 북을 치며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에요. 다윗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새로 지은 멋진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망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나라가 튼튼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딴 곳에 가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 저 친구들에게 물어볼 건데 저도 그래요 하는 친구들은 네네네네네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많이 사랑하나요? 네네네네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나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걸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나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다 같이 두 손짝 드는 꼭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윤익의 친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욱 커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앞으로 더 많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려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쁜 마음, 소중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